우리 대학은 내년 2020년부터 정치외교학과와 사회학과가 통합됩니다. 그에 따라 각 학과의 인원도 감축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학과 통합의 이유와 교과과정 변경에 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대학은 다가오는 2020년부터 정치외교학과와 사회학과를 통합하여 정치사회학부로 개편한다고 전했습니다. 본 학과 통합은 교육부의 2020학년도 대학 학생 정원 조정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학력 인구가 2019년 현재 59만 명에서 2023년 44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따라 대학 입학 정원을 동결하거나 감축 기조로 유지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정원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정원 조정 기준 준수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 정원 감축 및 강력한 행 재정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우리 대학도 학과 경쟁력 지표를 고려해 학생 정원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재학생 충원율과 입시 지표 등을 나타내는 학과 경쟁력 지표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인 학과에 대한 정원을 축소하고 신설학부 개설을 통해 경쟁력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과 통합 이후 정치사회학부는 정치외교학 전공과 사회학 전공으로 나뉘어집니다. 모집 정원은 정치외교학 전공은 50명에서 40명으로 사회학 전공은 40명에서 35명으로 감축됩니다. 또한 19학번까지는 각각 정치외교학과와 사회학과로 표기되고 다가오는 20학번부터는 정치사회학부로 표기됩니다. 학과 통합으로 인해 두 학과의 학문 정체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은 이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학과 통합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사회학부에 쏟아지는 걱정어린 시선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학과 통합인 만큼 우리 대학의 체계적인 교과과정 형성과 지속적인 관심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다음 뉴스 김혜란입니다.